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순서가 없습니다만 제가 3분 안에 그냥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부에 축하하게 오신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30여 년 동안 이름도 빚도 없이 해본다고 저는 자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1년간 제가 지난 동안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오점을 남겼다는 것을 깊이 깊이 새기고 반면 울면서 하나님 내가 천국만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 천국만 가면 좋겠는데 1년간을 새기면서 살아왔던 내 자신 나도 모르게 오늘 눈물이 나옵니다만은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본교회 성도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해는 저물어 갑니다. 밤이 오면은 불이 없으면 우리 넘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잠을 잘 자도 흘러갈 것이고 못 자도 흘러갈 것이고 훌륭해도 흘러갈 것이고 미천해도 흘러갈 것이고 생명은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비록 인원은 몇 사람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하게 저는 교회를 믿습니다. 왜 믿느냐? 저희 아내와 저와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에 따라서 맨주먹으로 돈 300 가지고 시작을 해서 오늘 지경을 넓혀준 그 하나님 앞에 인원을 못 모았던 이유는 이 못된 성품 하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제 성품을 버리지 못해서 혈기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큰 올무가 되었다는 사실 안에 생각할 때 분통하고 한없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김성우 목사 하나님께 귀하게 쓸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도 이야기하지만은 목회 선배로서 아버지로서 오늘 우리 아들 끌어안았을 때 제가 눈물을 흐르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성격이 무심한 사람이라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끌어안고 울면서 미안하다 그 소리 하는 걸로 모든 것 다 일수가 될 걸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제 성품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야단도 여러분에게 많이 쳤습니다. 혹은 여러분 마음속에 김건일 목사의 그 마음이 아직도 새겨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모든 것 제가 주님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개 숙이니 용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은 용서를 해 주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저는 용서를 받아야 회개가 되면서 저 천국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믿고 감사하면서 죄송합니다.